들어볼게요. 기업의 내외부는 환경 분석에 활용하는 수학 분석이다. A, D의 각 조건을 판단하는 근거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? 자, 보기 1번 보니까 A가 스트레치니까 뭐 강점이죠? 뭐 금연기관과의 관계, 뭐 맞게 잘쓴것 같습니다. 뭐 금연기관의 관계는 기회 요인을 보기 어렵죠.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점이 되는 거죠. B는 미크닉 있으니까 약점이죠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 거죠.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겠죠?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아이디,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뭐지? 내부적으로 제어를 할수 있다는 거죠. B가 약점인데 제품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어 있네요. 제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일개 기업과 가질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은 외부 요인이고 그 중에서도 기회 요인은 당연히 아니죠. 가격 상승했으니까. 우리 약점이 아니라 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도 위험 요인이나 위험 요인이냐 아니면은 약점 요인이냐 뭐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구분할 필요성이 있죠. D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위험 요인이죠. 우리가 우수한 대체제든가 이런가 뭐 우리가 물건을 제품을 대체할 만한 우수한 대체제가 나왔으면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. 뭐 5번도 위험 요인인데 정부 새로운 규제,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한다?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위험 요인이 될수 있는 거죠.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기셔가지고, 페이지 38페이지 가면 보면은, BCG 매트릭스라는 게 나오거든요. BCG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게 볼게요.